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미서머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호주는 보다시피 여름이고 지금 한참 수영 비치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를 내보려고 저도 저희 집 앞에 공용 수영장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호주 유치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카메라를 켜게 되었어요.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주 유치원은 세 가지 나이대 그룹으로 나뉘어요. 적성이 다 다르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3세에서 5세 반 중에서도 4-5세 반, 그러니까 내년이면 바로 큰 학교로 이제 진학을 하는 그 아이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저는 너무 어린 애들이랑은 조금 의사소통도 안 되고 좀 저랑 적성이 안 맞아서 항상 큰 아이들이랑 일하는 것을 고집해 왔습니다. 저희 반은 선생님들이 저까지 포함해서 3명, 그리고 아이들은 평균 한 20-30명 정도 수용하고 있는 상태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호주 유치원들은 애들이 정말 많이 놀아요. 뭐 유치원들이 다 그렇겠지만 대부분의 시간이 프리플레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많은 시간을 이제 놀다가 집에 가는데, 오전에 일단 유치원을 딱 열면요, 학부모들이랑 아이들이 오겠죠? 애들 아침밥 먹이고, 보통 시리얼 같은 거 많이 먹거든요. 뭐 Weet-Bix, Rice Bubbles, 보통 이 두 가지를 굉장히 많이 먹어요. 보통 학부모님들 이렇게 딱 오시면은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냥 하이, 뭐 빠이, 그냥 have a good day 이렇게 하고 그냥 쑥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빨리 애들을 내려다주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랑 그렇게 말할 기회가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는 보통 중요한 얘기들을 나눠야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몸이 조금 안 좋다든지, 아니면 아직 토일렛 트레이닝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교사들의 좀 도움이 필요하다든지 등의 중요한 사항들을 아침에 이야기해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잘 들어놨다가 다른 그 동료 선생님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잘 돼야 돼요. 또 아이들이 올 때마다 명수를 잘 세야 합니다. 왜냐면 아침 시간 특히 바쁘기 때문에 교사들 대 학생 수가 잘 맞춰지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내요. 자유롭게 놀고 조금 이제 에너지를 발산하다가 아침 9시 반 정도가 되면은 보통 다른 유치원들은 모닝트랙이라 가지고 아침에 간식들을 되게 많이 먹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9시 반이 딱 되면 이렇게 앉아서 출석 체크를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네임택을 찾아서 자기 이름을 스펠링을 말하고 벽에 붙이고 들어가는 식으로 출석 체크를 하고, 그 이후에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자유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놀고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마다 다 이제 하기 나름인데, 이때 아침에 자유놀이를 해도 되고, 아니면 그 주위에 선생님들이 봤을 때 아이들이 재밌어 해야겠다 싶은 주제를 하나 정해서 액티비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주에 아이들이 유니콘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그럼 유니콘 관련된 그런 공예 액티비티를 하기도 하고, 그 아이들의 흥미도에 따라서 아침에 하는 일들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 오전 11시쯤 되면은 다 같이 이제 앉아서 알파벳을 공부를 해요. 저희가 레터랜드라는 책을 써가지고 스토리북을 읽어준 다음, 그리고 유튜브상에 그 알파벳 송이라 그러면은 쭉 나와요. 특정한 송이 있습니다. 그거를 틀어주면은 자기 노래처럼 신나게 따라 부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밖에 나가서 피지컬 활동을 해요. 그냥 자유놀이 할 때 그 피지컬 활동이 아니고 다 같이 단체로 움직이는 피지컬 활동이 있는데, 그때 음악을 틀어줘서 뮤지컬 스태츄를 할 수도 있고, 뭐 좀비 게임, 눈 가리고 하는 좀비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동그랗게 앉아서 다른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 그룹으로 움직이면서 하는 그런 피지컬 액티비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12시에 벌써 런치 타임이에요. 그럼 아이들 손 씻기고 한 선생님은 뒤에다가 배드를 설치를 해서 아이들이 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자지 않은 친구들은 밥을 먹고 바로 나가서 조용히 quiet activity를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해놓습니다. 그때부터 슬슬 선생님들 런치 브레이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런치 브레이크를 가지 않고 남아있는 선생님은
그날 뉴스피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뉴스피드는 그날 저희가 했던 활동에 대해서 한 두세 줄 정도의 그 라이팅을 하는 학부모님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일지 같은 거예요. 그 아이들 활동할 때 수시로 사진을 찍어놓고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 이런 식으로 뉴스피드에다가 사진과 함께 글을 같이 첨부를 해야 해요. 오후에 점심시간을 마치고 아이들이 바깥에서 또 나가서 놀아요. 계속 엄청 많이 놀죠. 이불 그리고 베드 정리하고 나서 한 2시 반 정도가 되면은 다 같이 이제 실내로 들어와서 쇼앤텔이라는 걸 하는데,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집에서 가져온 장난감이나 책 등등 다른 친구들한테 발표하고 싶은 그 물건을 가져와서 이제 퍼블릭 스피킹 연습하는 시간을 이제 쇼앤텔이라 그래요. 만약에 장난감을 까먹고 안 가져온 경우에는 뭐 1부터 20까지 숫자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하고 싶은 노래를 부른다든지, 어쨌든 취지는 다른 친구들 앞에서 무언가를 한다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오후 3시가 되면요, 애프터눈 티가 시작이 돼요. 간단한 채소나 과일 그리고 요거트 종류의 간식을 먹고 댄스 클래스가 있어요. 댄스 클래스가 뭐 매일 있는 건 아니고 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댄스 클래스를 페이를 한 학부모님들의 하나여서 댄스 할 친구들은 댄스 가고 남아있는 친구들은 실내에서 또 프리 플레이를 합니다. 너무 하루 종일 놀기만 하는 거 아닌가? 너무 하는 게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실 수도 있긴 한데, 아침에 만약에 유니콘 관련해서 크래프트를 했다, 다른 친구들이 만약에 순서를 갖지 못했다 그러면은 선생님들이랑 마저 그 크래프트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냥 놀아도 됩니다. 요즘에는 애들이랑 그 카드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포커에서 나오는 그 카드 게임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포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흥미에 따라 선생님도 같이 발맞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오후 4시가 되는데요. 큰 아이들이 매트에서 쿠션을 까고 한 30분 정도 쉬고요. 점심시간에 이미 잔 아이들은 옆에 테이블에 앉아서 선생님들이랑 조용히 퍼즐이라든지 뭐 그림 그리기 한다든지 조용히 콰이 액티비티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가 5시가 되면은 저녁 식사를 하고요. 밥을 먹은 직후에 아이들을 이제 세트를 시키기 위해서 스토리북을 읽어줍니다.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이제 하나 둘씩 애들을 픽업하러 오시고 7시까지 그 일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6시 반쯤부터는 슬슬 이제 다 치우고 쓰레기 버리고 간단한 청소를 하는 등등 센터를 닫을 준비를 합니다.